이번 장마 기간 중부지방은 최대 4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서 물난리를 겪었지만 남부지방은 100mm 안팎에 그쳐서 마른 장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부 댐 하류는 바닥을 드러내서 가뭄을 우려해야 하는 수준인데요. 흔했던 다슬기가 사라질 정도입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전남 순천의 주암댐입니다. 수위가 낮아져 산자락 암벽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. 저수율은 24%에 불과합니다. 저수량이 줄어들어 수문을 열지 않자 댐 하류 하천도 말라가 바위와 수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. 하천가에 흔했던 다슬기도 자취를 감췄습니다. 이거 말라온 거 처음이요, 금년이. 피리 같은 거, 다슬기 같은 거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. 영남 지방 낙동강 유역의 사정도 마찬가지. 경남 서북권 물 공급을 막고 있는 남강댐의 저수율은 22.6%. 전국의 30% 미만 저수율을 기록하는 다목적 댐 11곳 중 10곳이 남부지방에 몰려 있습니다. 원인은 마른 장마 때문입니다. 중부지방은 장마 기간 누적 강수량이 200에서 최대 500mm 수준이었지만 남부지방은 100mm 안팎에 그쳤습니다. 환경부는 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가뭄 단계에 들어가면 이 댐 용수 공급 조정 기준에 따라서 댐을 긴축 운영하게 되는데요. 남부지방은 여전히 강우가 부족해서. 기상청은 내일부터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비를 예보했지만 남부지방 가뭄 해소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